자식이다 이 거지 같은 섬에. 갑자기. 첫 번째 딱 가볍게 손을 푸는 곡으로 뭐 프리스타일로 뭐 아무거나 좀 진행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천곡? 사계 학교종이 땡땡땡 태성 마이 맥소 메테오 아니 무지성 무지성이야 플라워 댄스 야 겨울바람 플라워 댄스 플라워 댄스? 네 플라워 댄스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한번 쭉 볼게. 써머. 써머 가는. 와! 근데 저도 이거 어릴 때 친 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해갖고. 여기까지. 여기가 밖에 몰라. 와! 와! 베토벤 소나타 한번 칠까요? 베토벤 소나타? 약간 클래식 감성. 야, 와, 예전적이긴 하다, 여러분들. 히로시의 회상? 이거 제가 아까 쳐드렸잖아요. 이거 아시죠? 아, 이거 좀 감상해야겠다. 피아니스트를 놔두고 저 영상을 감상을 하시겠다.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세임씨 곡을 그거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게 여러분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와! 나 진짜 회상했어 지금. 이거 나왔어요. 어? 다 어디서 들어온? 여름이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치세 좀.
친구들이 나 좀 피아노 칠 줄 알아? 하고 이제 나서서 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합주민 심이 너무 안 좋아. 7인 시험 설득 좀 해주세요. 아까 저희 연습했잖아요. 아 근데 네 설득 좀 해주세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야 합주 아까 연습도 했는데 조금 들어보자. 첫 번째 오혁의 소녀입니다. 야 오수혁 누가 그랬냐? 아 나 씨 동덕여자대학교 21학번 박세림 양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8학번 김민우군의 오혁 소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말아요 그걸 맞춰줘야지. 그럼 두 번째 곡 린의 시간을 거슬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정해주시죠.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제 시험 관계상 웨이백홈을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안 불러주면 멜로디도 제가 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 이게 여러분들 세림자 연주를 위해서 내가 불러줘야 된다는데? 연주를 아직 못하겠대 한 곡만 부를게 나도 유튜브 가면 제안할 거 아니야! 이 왜 안 돼! 왜 나한테만 기준이 엄격한 거야!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자 원, 투, 쓰리, 렛츠 고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길고 긴 여행을 끝내 이제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서럽 같아 하늘로 높이 날린 넌 자꾸 내게 되돌아와 힘들게 삼킨 이별도 다 그대로인 걸 수없이 떠난 길 위에서 난 너를 발견하고 비우려 했던 마음은 또 이렇게 너로 차올라 발걸음의 끝에 늘 네가 부딪혀 그만 그만 멈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길고 긴 여행을 끝내 이제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